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일아트 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오픈한 거는 1년 좀 안 돼. 작년 8월 거쯤? 그럼 코로나에 시작하신 거네요? 그쵸. 무슨 생각으로 네. 코로나 때 창업하셨어요? 원래는 다른 샵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나이가 34이요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이거 다 가렸는데 뭐 아니 아니 진짜 미인이셔서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근데 진짜 너무 미인이셔서 이 턱스크 정도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일아트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요. 원래는 이제 헤어 쪽, 미용 쪽에 이제 좀 하다가 네일 쪽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꿈이 뭐 미용이랑 뭐 네일 이쪽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전공은 이제 미술 쪽 디자인 전공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어쩌다가 뭐 친구 따라 서울 올라왔는데 친구는 내려가고 저는 남았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뭐 회사도 다니고 어쩌다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어쩌다가 이게 보통 네일샵이라고 하면은 네. 여자 손님이 주일 것 같은데 남자 손님도 있나요? 네, 남자분들도 오세요. 그럼 남자 손님도 이런 네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 이제 손발 케어 정도는 하시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제 정말로 컬러 바르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 어땠어요? 코로나를 떠나가지고 이제 네일샵이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워낙 네일샵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사장님만의 고객 유치 비결? 보통 왜 미용실이나 네일샵 가면은 막 언니들이랑 막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좀 말이 좀 없는 편이라서 낯도 많이 가리고 들어주는 건 되게 잘 해드리는데 막 먼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사장님 뭐 하세요? 뭐 창업하시면은 아이고 와, 손톱이랑 발톱이 진짜 화려하네. 와. 사장님이 손발 하신 거에 뭐 금액은 대략 얼마예요? 8만원 정도? 이 화려함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하네요. 또 동네마다 다르고 그냥 저는 그래서 주위 다 이렇게 상품 봐서 오픈할 때도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 가격으로 했어요.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저기는 뭐 얼마 하던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싸냐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퇴근은 몇 시? 원래 기존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그 외 시간 뭐 오전 일찍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예약하시면 진짜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오다 가다가 로드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예약 없어도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창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셨어요?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초반에 얼마 들어가고 당연히 무조건 몇천만 원은 들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 월 매출 최대치 찍은 게 얼마일까요? 아 그것도 따야 돼요. 최소치? 최소치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정산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월세 내고 저 월세 내고 이쪽 월세 내고 뺄 거 빼고 카드 값 빼고 하면 없네요. 네. 뭐 보시는 거예요? 날파리요. 손님이 안 오고 네. 날파리가 왔네요. 지금 네. 촬영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일은 언제 하세요? 이따 예약 손님 오시면 그때 할 건데 일터에서 잠깐 나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습하고 덥네요. 유튜브 보고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서 돈줄 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런데 조회수가 좌우명이 있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근데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전주 한옥마을 온 것 같아요. 아까 낯가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큰일이에요. 그 네일샵 이름을 석유동 네일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석유동이기 때문에 원래 많았어요 후보가 아마. 석유동 네일, 석유 네일. 부모님 안 보고 싶으세요? 딱히? 아버지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깔아드려. 아니요. 최종 꿈이 있다면요? 지금 생각하는 제 꿈이요? 저 전세 가는 게 꿈이에요. 집은 지금 월세 얼마예요? 집은 지금 55?
그 숨나이셔도 뭐 150, 200은 그냥 나가는 거네요. 아, 어, 그렇죠.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내고 저건 내고 다 하고 그런 끝이라고 했잖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쉬는 날은 언제예요? 쉬는 날 원래 일요일 고정으로 이제 휴무로 해놨는데 일요일도 이제 예약 있으면은 나오죠. 그래서 딱히 쉬는 날이 있진 않아요. 휴가 가시나요? 제주도 가요.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도 지금 솔로예요? 네, 그렇죠. 이제 시집 간 애들은 못 가고 시집 안 간 애들끼리 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인가요? 최근에 소개팅 했었는데 까였어요. 어? 본인은 괜찮았어요? 호감 있었어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호감이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잠수가 됐죠. 그분한테 네. 한마디. 그분한테요? 왜 그러셨어요?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본인 자금으로 하셨나요? 저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죠. 제 거랑 해가지고. 창업하고 네. 부모님께 뭐 선물 좀 드렸어요. 엄마 미안. 직원이셨다가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훨씬 좋아요? 네, 저는 훨씬 좋아요. 수입도 훨씬까지 안 해도 낫고 편하고 좋아요. 지금 직원이신데 나도 하나 차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이신가요? 저는 네, 추천.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할까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네.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10이라고 할게요. 그냥. 비가 많이 오네요. 내 눈물인가?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적 있나요? 응, 있어요. 그럼 아, 꽁쳤네 이러고 집에 와서 술 먹자. 그런 날이 만약에 뭐 연달아 있거나 아니면 뭐 자주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날은 거의 없으니까. 제 손은 어때요? 꺾지 마시고요. 아, 예, 손은 고우시네요. 손은요? 손 더 고우시네요. 네이버에 서교동 네일 치면 이 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굉장히 밑에 있죠. 키워드가 그쵸.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인데 이게 여기 가게 이름이어갖고 딱 쳤을 때 내 것만 딱 나와야 되는데 나는 서교동에 있는 네일 샵이 다 나와. 중간중간 애교 섞인 표정이 보이는데 저요? 죄송해요. 재수없었죠. 효자 상품이 뭐예요? 그냥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기본 제일 내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제일 많이 받은 손님 명수 8명? 오, 하루에 8명이면 완전 땡킹. 죽어요. 진짜 8명이면 죽어요. 꾸준히 5명씩만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도 힘드니까 하루에 10명, 5명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10명. 모순떡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요. 새로운 컬러도 계속 나오니까 시즌마다 진짜 계속 컬러는 나오고 끝이 없어요. 뭐가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진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맨날 막 보아야 되고 계속 공부하시고 네. 어떤 고객이 가장 어려워요? 선택장애가 있어서 뭘 잘 못 고르는데 뭐가 날 선택은 제가 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객님 마음에 들어야지 맞는 거지 제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언니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나한테 뭐 하지 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네일샵의 진상 고객 유형이 있다면 그거죠. 이제 다 발라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시면 다시 금액 다시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 못 준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고향 내려갔을 때는 네. 부모님 내일도 해드려요? 아유 그걸 한 번은 안 해드렸네. 부모님이 돈 빌려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약 손님 오신 거예요? 네. 단골이세요? 네. 처음 생겼을 때부터 원래 회사 앞에 있는 걸 다녔었는데 네.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번 와서 받았더니 오래 갈 때는 막 6주 막 이렇게 가요. 6주 가면은 그게 사장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중독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케어만 계속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장님 손길을 한번 느끼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제가 원래 여기 근처 살다가 이사 갔는데도 계속 오는 거거든요. 집 앞에도 네일샵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 원장님이 좀 잘하시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어쩌다가 여기 샵을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샵 되게 종류 많잖아요. 네.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엄청난 실력자인데 네. 미모의 여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은 제가 왔을 때 제가 온다는 게 소문이 났군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네. 응원의 말씀 한마디. 사실 우리가 점점 잘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처음에보다 예약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점점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약하는 시간에 좀 비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화이팅!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치는 이제 인스타 이제 보시면 아실 거고요. 보시면 잘해드릴 거고요. 10시부터 10시인데 뭐 더 일찍 새벽에도 나와서 하고 거의 24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미리 예약만 주시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사장님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빠이.